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 어디서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참된 진리가 따르리라. 타인이 너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너 자신이 모든 것이다. 흔들리는 것은 너 자신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결코 너의 과거에 구애받지 말라. 그것이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다.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여라.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없신 역이 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자신을 섬으로 삼고 귀이처로 머무르며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만사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게도 그리고 고상하게도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너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하리라. 어디를 가는가? 모든 게그 자리에 있는데 당신의 자비와 이해 그리고 자유가 있다면 어디를 가든 그곳이 극락이다. 너는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이 바로 영혼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까닭이다. 인간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다.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마지막에 남게 되는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이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하였는지. 너무 걱정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기대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 왜그 일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내려놓아라.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며, 사라지기 마련이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지고 만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우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더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 너무 큰 걱정을 아는 것은 불행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인 것이다. 타인을 시샘하지 말라. 너무 경계하지도 말라. 그저 내 자신이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해라.